왜 그러냐면은 이방원은 자신이 굉장히 이제 영리하고 또 말하자면 왕권을 강화시켜도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도전의 정치 철학이 그렇게 왕권 중심이 아니라 신권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이걸 그냥 둬가지고는 왕이 굉장히 허수아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건 자기의 정치 생명에도 이제 불리하다고 보는 거죠. 갈등의 기폭제는 또 있었다. 세자 책봉 문제였다. 이방원은 자신이나 자신의 형이 세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실제로는 후처 강씨의 아들 방석이 세자가 되었고, 정도전은 자신의 측근 심효생의 딸을 세자빈으로 앉혔다. 둘의 갈등은 첨예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 갈등은 봉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1398년 8월, 이방원은 요동정벌을 위한 진법훈련에 불참한 죄로 태형 50대의 상징적인 벌을 받았다. 왕자이자 개국공신인 이방원의 치욕이었다. 이 무렵 이방원은 이미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었다. 왕의 나라보다는 재상의 나라를 원하는 정도전, 사병을 혁파하고 군권까지 쥐고 있는 정도전. 이방원으로서는 정도전을 그냥 둘수 없었다. 당시 이방원은 사병 혁파 정책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에 무기를 감춰두고 있었다. 이방원을 철저하게 제압하지 못한 점, 사병 혁파를 철저하게 끝내지 못한 점, 정도전의 결정적인 패착이었다. 정도전과 이방원, 둘의 갈등은 비극으로 끝이 났다. 운명의 그날 밤, 정도전은 지금의 한국일보사 근처 남운의 첩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1398년 8월 26일 밤, 이방원의 지시를 받은 안산군수 이숙권과 이방원의 사병들이 이들을 공격했다.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피습, 정도전은 현장에서 살해당했다. 평택 삼봉기념관 인근의 정도전 묘. 정도전은 시신조차 수습되지 못했다. 이 묘소는 후손들이 만든 가묘이다. 정도전은 역적으로 몰려 죽었지만 다행히 멸문지화는 피할 수 있었다. 큰아들 진이 살아남아 세종 때 형조판서를 지냈다. 철저한 개혁과 민본 사상으로 혁명의 주역이었던 정도전. 고려 하늘을 외면하고 백성을 선택. 마침내 조선을 세우고 그 기틀을 다진 삼봉 정도전은 이방원과의 정치 투쟁 과정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그가 던진 화두는 왕의 나라보다는 재상의 나라, 그리하여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였다. 그의 민본 사상과 재상 중심 사상은 조선 500년 역사의 근간이 되었다. 그리고 그가 설계하고 디자인한 서울. 정도전의 밑그림 위에서 서울은 600년 이상 우리의 수도로 지금도 아름답게 건재하고 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 조선은 철저하게 정도전을 외면했다. 그에게 간신의 오명이 씌워지기도 했다. 정도전은 이방원에게 살해됐고, 권력투쟁의 승자 이방원은 왕이 되었다. 조선은 비로소 그를 복권시키고 문헌공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그가 복권되는 데는 무려 460여 년이 필요했다.
철저한 민본 사상으로 개혁을 주창했던 정도전. 비극적인 최후와 이후의 평가로 정도전은 오랫동안 역사의 변두리에 서 있었다. 삼봉 정도전. 그는 비운의 혁명가였을까?